자, 본문사 들어갑니다. 1990년대에 새로운 형태의 커튼 만화가 개발되었습니다. 일단 1990년대죠. 이 1990년대가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현재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 현재 완료랑 함께 쓸 수가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가 없죠.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과거 시제랑 함께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1990년대라는 명백한 과거 시점 표현이 나왔죠. 그럼 일단 현재 완료는 쓸 수가 없고 have pp. 두 번째는 둘 다 과거죠. developed, was developed 다 과거인데 개발되었다니까 돼지바닥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수비 pp 수동태는 be plus pp죠. 그래서 was developed. 이건 개발했다고. 이건 개발되었다죠. 그래서 was developed. 그것은 불린다. 역시 뭐 call이 부르다. be called는 불리다. 수동형이죠. 웹툰이라고 불립니다. 웹툰이 출판하니 출판되니 출판되죠. 돼지바탕 수동이니까 be plus pp. 온라인으로 출판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니 아까 therefore 쓰면 안 된다 했지. 왜 앞에 동사 하나, 뒤에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를 연결한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therefore는 접속 부사로 접속사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so는 등이서 부사니까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네. 온라인으로 출판되고 그래서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anytime, anywhere,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여러분이 전화나 컴퓨터로 되네. 대미 가르치는 건 뭐죠? 그 웹툰이겠죠. 자, 그것은 즉 웹툰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웹툰의 일부는 심지어 만들어진대. 뭐로 만들어지는데 TV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선택 문제가 하나 있네. 자, 웹툰의 일부는 만들어지죠. 그래서 are made 수동태가 돼야 되죠. 만들어지다.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만화는 may in the future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appear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 불가 동사입니다. appear는 자동사, 즉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 이런 자동사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 불가 동사, 즉 be plus pp로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죠. appear가 정답이고요. 그것들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어요. 뭐보다 지금보다. 하지만 한 가지 것은 will remain 남아있다. 어떤 상태이다. 똑같은 상태일 것이다. 한 가지 것은 똑같은 상태일 것이다. 요 잠깐 보면 우리가 이형식 동사에 be like horse and keeps re 할 때 re야. 이게 remain. 저 여기에 대표적인 어떤 상태이다죠. 이형식 동사 첫 줄은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상태. be like horse and keeps re. 오케이. remain. 자, 이 형식 동사고 이 형식 동사인데 뒤에 보호가 뭐로 왔냐면 명사가 올 수가 있죠. 보호는 명사랑 형사 다 오죠. 그래서 명사인 상태로 남아있다. 명사인 상태이다. 여기 이제 보호로 왔습니다. 부사만 안 오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은 것이죠. 한 가지 것은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것이 똑같은 상태이다. 상태가 될 것이다. 똑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remain the same. 그래, 특별히 틀린 문제가 아니다. 그것만 지금 확인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만화의 새로운 형태. 그 만화의 새로운 형태는 다룰 수 있고 그 만화의 새로운 형태는 뭐 할 수 있다?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다. 앞에 공통부분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나요? 짠! 여기까지 해야지 공통 분모가 되겠네. could, they could be까지. 그죠? 그래서 be different and
그들은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재미있을 수 있다. 그것들, 즉 그 만화는 재미를 줄 수 있다. 여기서 exciting이 답이고 exciting. They could be different. They could be exciting.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then 앞이죠. then. 아이고, then 앞에는 항상 비교기 와야 되죠. then 앞에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뭐고 then 앞에는 항상 비교급. 잘 아시죠? 그 다음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 emphasis죠. 비교급 강조.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비교급 강조. 비교급 강조는 특별히 강조하면 되겠지만 겸손하게 또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 emphasis가 플러스해서 뒤에 뭐가 나와? 비교급이 나와요. 그럼 이 비교급 이렇게 강조해준다는 얘기죠. Even must follow still. 그래서 Even must follow still이 비교급 강조로 훨씬이라는 뜻이죠. 훨씬. 훨씬 더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그것들은 도울 것이다. 우리가 마들어 웃고 쉬고 배우는 것을 도울 것이다. help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둘 다 올 수 있죠. 둘 다 답이 됩니다. 우리가 웃는 것을 도울 것이다. 우리가 웃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relax 쉬는 것을 learn 배우는 것을 도울 것이다. 요 뒤에는 어떤 병렬 관계냐면 이런 거네. 여기까지가 공통 분모다 이거죠. So left to us lab, 우리가 웃도록 만들다. us relax, 우리가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다. us learn, 우리가 배우도록, 배우는 것을 도울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 세 개, 자, 똑같이 동사 원형이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to가 공통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to lab, to relax, to learn, 이렇게. 자, 밑에는 뭐 Dear Snoopy, your new house is finished well. What do you think is perfect? 뒤에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Is finished 형태만 좀 챙겨주세요. Is 완성되었다 할 때 Is finished. Finished가 끝난, 완성된 뜻이고 Is occurred 하면 끝나다, 완성되다 이렇게 되겠죠. Is finished. 완성되었어.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